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품이 하나름 가득한 곳, H마트.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발생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뛰고 있어 소비자들과 식당 그리고 마켓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국은 돼지고기 값이 올 상반기 들어 19%나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갈비를 비롯한 소고기 값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난 것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여름 바비큐 시즌이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미 전역 돼지 사육농가에 퍼진 새끼 돼지 바이러스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당분간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새끼 돼지의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는 일명 돼지 유행성 설사증 바이러스로 불리며 북미 지역에선 최근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연방농무국은 콜로라도, 오하이오, 뉴욕 등 15개 주에 있는 200여 개의 돼지 사육농가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 이곳 돼지들을 도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거래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100파운드당 $111 33센트로 2011년 8월 $110 19센트 이후 최고였고 특히 베이컨이나 삼겹살 등에 쓰이는 뱃살 부분은 100파운드당 $159 99센트로 갈비나 엉덩이살 등 다른 부위에 비해 가장 비쌌습니다. 한인 마켓들은 돼지고기 도매 가격 인상을 당장 소매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 사태를 주시하고 있지만 도매 가격 상승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 소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